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리 쪽, 그죠? 허리신경얼기와 엉치신경얼기, 이쪽에서 나오는 신경들의 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리신경얼기입니다. 예, 룸바 플렉서스라고 얘기하고요. L1부터 L4까지가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죠? 이쪽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신경이 옵트레이터 너브, 폐쇄 신경과 피모럴 너브, 넓다리 신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폐쇄 신경인데요. 예, 옵트레이터 너브가 되겠죠? 예, 실제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폐쇄 구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옵트레이터 포라멘을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폐쇄 신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내려와서 이 안쪽, 넓다리의 안쪽 부분을 주로 분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 있는 근육들이 주로 어덕터죠. 예, 모음근들인데요. 뭐 5개든지 6개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주로 이제 분질을 하기 때문에 모음의 역할을 하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상이랄지 그다음에 난산. 이거 여기서 이제 난산은 이제 어머니 측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애를 낳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음근이 손상이 되니까 힙이 앱덕션 되겠죠. 즉, 다리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넓다리 신경 손상입니다. 예, 피모럴 러브죠. 예, 그래서 이 피모럴 러브는 주로 이렇게 요 위쪽 근육도 해당하고 그다음에 앞쪽 근육 있죠. 우리 넓다리 내갈래근 이런 것들이 쿼드리셉스 이런 근육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 앞쪽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니 익스텐션, 즉 우리가 무릎을 펴는 동작이 잘안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 감각 소실도 오는데요. 이렇게 뭐 넓다리 앞쪽이랄지, 그다음에 안쪽, 이게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의 감각 이상, 감각 소실이 오는 것이 넓다리 신경 손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엉치신경얼기인데요. 예, 세이크럴 플렉서스가 되겠고, L4에서 S4까지인데요. 이제 이쪽 근육들이 주로 다리의 상당 부분에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 엉치신경얼기 이렇게 많습니다. 종류가. 예, 관련된 신경이 이렇게 많고요. 예,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골기 신경 손상입니다. 예, 우리가 슈페리어 글루테우스 너브라고 부르게 되고요. 예,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그다음에 미니머스 머슬 이런 근육들이 문제가 되는 겠죠. 이런 근육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힙을 이제 벌리는 주로 벌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손상이 되면 휴식 시에 이힙 조인트가 레터럴 로테이션 된다고 해요. 자꾸 이제 가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힙 어덕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볼기 신경손상입니다. 인페리어 글루테우스 너브인데요. 예, 요거는 이제 글루테우스 맥시머스 머슬에 문제가 분지하기 때문에 이쪽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힙 익스텐션 쪽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쭉 뺀다거나 다리를 뒤쪽으로 쭉 뺀다거나 즉힙 엉덩이 펌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일어선 달지 앉은 상태에서 일어선 달지 계단 오르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우리 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엉덩이를 차지하는 근육이 이 글루테우스 맥시머스가 되기 때문에 근육 위축이 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궁둥신경 손상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이아틱 너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뒤쪽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큰 이런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예, 커먼 이제 페로니얼 러브, 그다음에 티비알 러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갈리기 전까지 우리가 궁둥신경, 사이아틱 너브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로 갈린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분지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바이셉스 피모리스, 세미 텐디노서스, 세미 멤브라노서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햄스트링이라고 부르는 햄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그런 근육들의 분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굽힌달지, 그죠? 니 플렉션 쪽, 요런 쪽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 아래쪽 신경으로 결국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손상이 오면,
발목이랄지 발가락 쪽에 전체적으로 마비가 오는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이아틱 너브에서 갈라진 이 온종아리 신경, 예, common peroneal nerve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것도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도 다시 superficial peroneal nerve하고 deep peroneal nerve 이렇게 두 개로 얕은 종아리 신경, 깊은 종아리 신경으로 예, 또 나뉘게 되고요. 예, 일단은 손상 시에 당연히 이두 근육이 문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풋드랍이랄지 스테피지 게이트라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이거 이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가쪽이랄지 발등에 감각 소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예, 요거는 이 풋드랍하고 스테피지 게이트는 다음 신경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얕은 종아리 신경 손상과 예, 깊은 종아리 신경 손상. 결국 이렇게 두 개로 갈리기 때문에요. 그죠? 온종아리 신경이. 그래서 우리가 superficial, peroneal nerve, deep peroneal nerve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얕은 종아리 신경은 이 가쪽, 종아리 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앵클의 이버전, 그죠? 우리가 뭐 가쪽 번짐이라고 하죠?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종아리 신경 같은 경우는 종아리 앞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등 굽힘, 도지플렉션 쪽에 예,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예, 풋드랍, 발목이 처집니다.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딱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축 처집니다. 우리 손에서 팔에서 봤을 때 우리 리스트 드랍과 뭐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스테피지 게이트, 즉 닭걸음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처럼 우리가 걸을 때 어때요? 발목을 좀 위로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발목이 이렇게 처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닭이 이렇게 걷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닭걸음 보행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렇게 깊은 종아리 신경 손상에 굉장히 특이한 중요한 임상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강신경 손상, 그 다음에 뒤정강신경 손상인데요. 그래서 우리 TBR 러브,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TBR 러브가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우리가 뒤쪽에 큰 근육들이 있죠. 뭐 솔레우스랄지, 그 다음에 뭐 가스트로크네미우스 이런 근육들에 가는 근육들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목을 종아리 이제 뒤쪽 근육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란타 플렉션, 우리 바닥 굽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인벌전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종아리 신경 손상과 반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정강 신경 손상은 발바닥 통증이랄지 감각 이상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시 다리에 관련된 이런 신경 손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경마다 그 신경이 손상이 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그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움직임, 그 어떤 반대쪽에 그와 반대되는 쪽으로 어떤 변형이 온달지 그런 운동의 이상이 오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예, 신경 손상 한번 동영상 잘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